네, 안녕하십니까. 명산대천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태백산과 한민족의 광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봉황군에 걸쳐 있는 해발 1566m의 꽤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의 주산 중에 하나로 정상에는 천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태백산과 우리 민족의 광명 문화에 대해서 한문화라고도 하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글은 태백시청에 게재된 태백의 유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과 태백산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태백시청에 실린 이 글과 여러 가지 대학 논문 등을 기본 출처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태백산의 순수한 한자 해석은 크게 하얗다란 뜻입니다. 그럼 눈이 크게 하얀 산인가? 언뜻 보면 정상에 흰눈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통상 알기 쉽겠지만 태백산의 눈은 겨울에만 잠깐 있고 봄, 여름, 가을 전혀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태백산의 이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밝음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밝음은 보이는 밝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밝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밝음의 대표적인 상징이 태양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한 이 밝음은 진정한 밝음은 인간 내면의 밝음이었습니다. 이 내면의 밝음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본성, 신성 등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본성, 신성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박문화 또는 한문화라고 합니다. 한민족의 고대 경전 천부경에는 이를 간단하게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박문화, 한문화, 한 등으로 불렸는데요. 내면의 밝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가 바로 제천문화, 천재문화입니다. 천재의 수행문화를 통해서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가 거의 1만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문화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본성을 환히 밝혀서 하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수준 높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서 민족 이름이 한민족이죠. 이 한에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환하다, 밝다라는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양심이 밝은 민족, 밝음을 추구하는 민족, 밝은 신성을 추구하는 민족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밝음을 광명을 추구하는 문화의 표현이 한글 표현이 박, 한, 또 한자는 표현은 백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밝음이라는 표현으로 또 태백이라고 했죠. 백두산의 옛 이름은 또한 태백산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밝음을 회복하는 수행문화가 제천문화인데요. 아까 보신 그림과 같이 이 제천항이는 주로 전기가 맑은 산 정상에서 행해졌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고향이 하늘이므로 자연이라는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천재를 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천재를 지내는 마을의 소중한 산을 백산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 백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산 중에서 가장 큰 백산이 백두산이고 신라시대 이후에는 백두산을 못 가니까 신라에서는 태백산을 가장 큰 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가 삼국유사의 단군조선 이야기에도 나오는데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광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군조선 이전의 국가로 추정되는
배달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배달,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밝은 땅의 의미이며 배달국 최초로 도입하는 곳이 지금의 백두산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백두산 또한 머리가 하얀 산으로 해석하기보다 가장 밝은 우두머리 산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조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등 열국으로 분열되면서 신라는 본래의 백산인 백두산을 가지 못함으로 신라 땅 중에서 가장 백두산과 가까운 정기가 맑은 강원도 태백산을 그들의 백산, 즉 태백산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태백산, 백두산, 한민족 등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태백산이란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이 크게 광명이 되는 산이라는 의미이며 이렇게 광명을 되찾은 민족이 한민족, 즉 내면이 팔린 양심이 크게 회복된 화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광명대천 이야기, 명산대천 이야기 두 번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